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당근마켓에서 어항을 사왔어요. 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네요. 인공수초, 소라, 전복, 가리비도 있네요. 물때가 있는 것 빼고는 아주 튼튼합니다. 베타치 어항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20큐브는 너무 작네요. 참깨 어항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참깨는 논두렁에 구멍을 파기 때문에 화분을 활용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나름 괜찮은 어항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실과 바늘을 활용해 고정시켜줍니다. 아쿠아본드를 사용해줄까 했지만 붙일만한 곳이 없더군요. 화분 끝과 끝을 연결해줬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군요. 화분 뒤쪽에는 소이를 넣어줍니다. 화분 앞쪽에는 고운 모래를 채워줬어요. 제가 키우는 수초입니다. 아메리칸 노치 동해죠. 정경수초로 활용 많이 되고요. 옆으로 번식하는 친구들입니다. 소일에 심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티그마입니다. 낮게 자라는 수초인데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옆으로 번식하는 친구들입니다. 화분 사이에 심어줬어요. 논두렁은 흙물이 있기 때문에 흙물을 가라앉혀 줄 거예요. 치어항 옆에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8시간을 기다려줬어요. 12시간이 지나니 맑아졌습니다. 화분 안으로 들어가네요.
참깨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5-6일이 지나니 참깨가 수초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한 손에 수초를 잡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